오늘은 분봉을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연습으로 만들었던 왕대가 있는데 그 왕대 이제 3일 뒤에 여왕님이 출방을 앞두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분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단 여왕을 찾겠습니다. 여왕을 찾고 이제 갓 태어날 공판을 두 장을 빼서 이쪽 성으로 옮기겠습니다. 여왕이 딸려가면 안 되니까 여왕을 먼저 찾아놓고 근데 이거는 꿀장인데요. 엄청 무겁네요. 지금 풀이 들어와서 이것도 먹이다 여기도 생각을 했어요. 네, 이거는 산란판 알이 다 박혀 있어요. 안에 다 일자로 서 있어요. 일자로 서 있으면 오늘 산란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어딘가에 여왕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동판하고 충판. 네, 이거는 전부 다 충판이고요. 아니, 동판이고요. 다 이렇게 봉개를 했어요. 이 안에 다 애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. 일단 이거를 현장에 빼놓을게요.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, 여왕이 잘 안 보이네요. 네, 이것도 공판이고 네, 이것도 빼놓겠습니다. 아, 여왕이 여기 있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
등에 하얀 거 보이시죠? 네, 이게 여왕입니다. 여왕이 붙어있는 사진을 일단 안쪽으로 넣어놓고 볼이 약하니까 두 장을 한 여기 안에 털어줄게요. 떨어질 때는 외옥동 같은 경우는 다 집으로 찾아오니까 내옥봉을 여기 안에 털어줘야 돼요. 내옥봉을 털어주려면 네, 충판에 많이 붙어있어요. 충판 내옥봉들은 하는 일이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애들이라서 충판에 많이 붙어있습니다. 불이 약하니까 세 장 털어줄게요. 거리 부장거리다 보니까 돈을 일단 신경을 써야 돼서 돈편을 뒤에 데리고 네,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촬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꺼져 있어서 다시 촬영할 뻔 했는데 다행이고요. 제가 벌을 털어준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모기장 한 장, 동판 두 장 이렇게 해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벌통을 갖다 놨어요. 그러려면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이동지도 있어야지 되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손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외옥봉들이 이제 3k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원래 벌통으로 찾아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벌을 털어준 거고요. 또 이제 사양은 48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. 이동할 때는 먹이장을 넣어줬는데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장을 안 넣습니다. 그래서 사양은 48시간 이후에. 왜냐하면 외옥봉들이 볼통으로 찾아가게 되면 꿀을 물고 들어가요.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도봉이죠. 그래서 외옥봉이 다 돌아간 이후에 48시간 있다가 사양을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은 제가 양봉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. 양봉대학에서 배운 내용인데 올해 처음 해보는 방법입니다. 이동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올해 한번 적용해 본 거고요. 네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